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영상이다. 꼼수 아닌 꼼수로 엄청나게 쓴 겁니다. 근데 이거 없어졌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금 왕창 나온다. 총 네 가지죠. 네 가지 안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이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된 내용을 계속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제가 다주택자 중에서도 2주택자만 종부세 혜택이 있을 것 같고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혜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 애매모호하게 발언했기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명확한 자료가 이 기사화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금요일 제가 영상을 송출했던 그 당일 민주당에서 아예 법안을 발의해서 접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일부분은 포함이 됐고 일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더 명확하게 100%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법은 이렇게 바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영상이다. 또 뒤에 판소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계산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운 법안은 부동산 4법이라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입안이 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세 세입자들 중에 원리금을 계속 지출을 하는데 이 원리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지금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공제 한도를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월세 세입자들도 꾸준히 월세를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도 높여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뀌는데 이 1주택 다주택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뒤에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또 네 번째는 이 보유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데 50%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다시 신규 계약할 임대인이 5% 상한을 지킬 경우 보유세 50%를 감면해준다. 이게 법안에 실려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더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한액 대출받아서 원리금 내시는 분들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공제율이 현행 40%입니다. 근데 이 40%에서 80%로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전세대출 원리금 상한액에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좀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의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이 공시가격이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6억 원 이하로 조정하겠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기준시가가 지금 3억 원짜리가 거의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6억 원으로 늘려주겠다라는 얘기고 또 쭉 내려오시면 총급여액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15%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율을 약 12%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데 이걸 17%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월세는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계산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종부세법 제7조 1항을 보시면 과세 기준이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신설. 자,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부세 납부해야 된다. 자, 바뀐 게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1억까지 어떻게 돼요? 과세 기준이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지금 그냥 조문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린 건 15억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졌습니다. 기존 그대로 11억 원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종부세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국내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이런 자는 무조건 종부세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돼요? 종부세 납부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의 현행 기준과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동명의자는 이 과세 기준 15억까지 상향해주고 공제를 14억에서 16억으로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 1주택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가 뭐라 그랬죠? 연구원 자료에 정책위 자료에 보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분리돼서 나눴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법안이 발의된 내용은 2주택 이상 그러면 다주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건 3주택이건 4주택이건 각각 11억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11억 이하는 전체 전부 다 비과세지만 1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법인은 똑같아요. 금요일에 설명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자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법인들은 늘어났죠. 원래 공제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세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인은 그냥 계속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인데 3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은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책위와 연구원의 이 논의된 자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주택자는 11억 원까지 과세 기준이지만 똑같죠. 11억은 다만 공제 기준이 7억에서 8억까지 해주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공제의 뜻하는 이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볼게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주택의 공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엔 무조건 6억 원이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납세 의무자별로 각각 보겠다라는 얘기죠. 각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으로 보겠다. 다만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종합부동산세법 8조 1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7억에서 8억으로 공제를 늘려주겠다 아닙니다. 기존 그대로 다주택자 6억이다. 6억.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 이거 뭔 얘기죠?
11억 그대로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1주택자는 11억이 공제가 되고 다만 다주택자는 6억 원이 공제가 된다. 반드시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11억 과세 기준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1억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세 기준이 11억인데 어떻게 나왔죠? 7억에서 8억까지 늘려준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대로 6억 원입니다. 6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공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15억이 나왔다. 공시가격 합산이 15억이 나왔다. 그러면 6억 원을 공제한 약 9억 원에 대한 종부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1항에 열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항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1호와 4호가 신설이 된다. 신설이 쭉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명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공제가 그럼 어떻게 되냐, 공제가 똑같이 되냐, 11억까지 아니면 앞전에 설명드린 7억에서 8억까지 되냐, 아니면 기존대로 다주택자는 6억을 받을 수 있는 거냐. 6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법 8조 1항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라고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뀐 게 없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거의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삭제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시가격 합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만 개정해서 만약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과열이 됐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 됐다. 그러면 100분의 100까지 해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막 좋지 않다. 그러면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공제를 더 많이 해주려면 60%대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시장 여건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이렇게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앞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 지금 현재 100%인데 이걸 90%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아예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자체가 아예 불가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자, 따라서 이게 지금 꼼수 아닌 꼼수를 엄청나게 쓴 겁니다. 이 얘기는 기사에서 완전히 싹 빼버렸습니다.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거 없어졌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금 왕창 나온다. 이건 뒤에 가서 계산을 통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보유세 50%를 감면해준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감면해주냐. 자,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거나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럴 때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은 5%입니다. 5% 이하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냐? 종합부동산세의 100분의 50%를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임대주택의 재산세의 50%. 따라서 종부세의 50%,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50%를 감면하는데 이걸 계속 적용해주는 세제 혜택이 아니다. 분명히 이 날짜를 명시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새롭게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높은 전세금액에 시세에 맞춰서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셔야 될 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부동산 4법이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전월세 거주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전세 대출에 원리금. 이거 전부 다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인 가정이 있는데 연소득이 약 3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약 3억 정도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자는 약 3% 정도의 이자를 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현행 기준 약 9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가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약 360만 원이죠. 이 360만 원 전부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900만 원 원리금, 근데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40%가 아니라 80%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98에 72, 720만 원입니다. 근데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죠. 600만 원으로. 자, 이러면 종합소득세, 이 종소세를 계산할 때 이 종소세 결정세액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3천만 원 소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 국민 보험 또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 거기에 대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기본 공제만 받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또 우리 300만 원 공제 받았죠. 그럼 얼마죠? 약 2,550. 여기에 세율은 15%. 그리고 세액공제해서 총 267만원 정도가 결정세액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필요경비 해가지고 뭐 오히려 사용한 자금이 훨씬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600만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3천에 150 기본공제인데 600만원 공제가 된대요. 공제가 더 많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율이 똑같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222만원입니다. 222만원. 그러면 222만원을 결정세액으로 해서 필요경비해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훨씬 더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월세 세입자들 가운데 매달 내는 월세 지출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 세액공제의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현행 10%에서 나중에 개정되는 건 15%로 개정된다. 그리고 연소득 5,500만 원이 발생되시는 분은 지금 현재 12%가 공제가 되는데 이게 17% 공제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준금액 공시가격 3억에 임차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늘려주겠다. 공시가격 6억 이하로 이렇게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지금 현행 기준 750만원인데 이걸 850만원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1인 가정에 똑같이 연 3천만원 소득이 발생되시는데 이분이 1천만원의 보증금 약 60만원짜리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현행 기준 60만원에 1년치면 720만원이죠. 여기에 3천만원 이하니까 5,500에 현행 기준 12%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천에 720에 12%면 얼마예요? 86만 4천원이죠. 86만 4천원. 자, 이 86만 4천원 이걸 세액공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개정은 어떻게 되냐? 더 늘어날 수 있죠. 이 720만원에 17%죠. 17%.
그럼 720에 17%면 얼마입니까? 약 122만 4천원입니다. 122만 4천원. 자, 이걸 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종소세 똑같이 결정세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다시 계산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득 3천만원에 기본공제를 공제해 주는데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제일 마지막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이 똑같이 15%.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였죠? 86만 4천원. 86만 4천원. 빼주면 얼마 되죠? 233만원. 233만원이다. 자, 만약에 122만 4천원을 세액공제로 공제해 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3천의 기본공제. 자, 여기서 얼마였죠? 122만 4천원. 그럼 197만원 정도가 세액으로 나온다. 197만원.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부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를 기준 삼아서 본다면 1주택자 가운데서 단독명의자 있지 않습니까? 단독? 이런 분들은 과세 기준이 똑같이 11억입니다. 그리고 공제액도 똑같이 11억입니다. 그래서 11억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1주택자 가운데서 공동명의자 있지 않습니까? 공동명의자. 이분들 과세 기준이 얼마입니까? 각각 6억씩입니다. 6억. 그리고 공제액도 똑같이 각각 6억씩입니다. 1주택자 단독과 공동은 지금과 현행 기준 똑같다. 근데 다만 다주택자, 이 다주택은 2주택 이상자입니다. 2주택, 3주택, 4주택 전부 다 다주택으로 지칭이 되는 거죠. 자, 이분들 과세 기준 11억까지 비과세 과세 기준점입니다. 근데 다만 공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까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8조 1항을 보셨죠? 바뀐 게 없습니다. 공제 얼마였습니까? 6억이었어요. 6억. 11억을 받았으니 11억이다? 아닙니다. 11억이었는데 저번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뭐 7억, 8억까지 공제액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기존대로 공제액 6억이다. 6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없어졌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공제되는 게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시가격 합산 20억 정도를 들고 계신 다주택자를 기준 삼아 한번 현행과 아니면 개정이 됐을 때의 종부세 납부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행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환원시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적용을 했을 경우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합산 20억에 당연히 다주택자 공제는 6억 정도 되는 거죠, 현행. 그럼 14억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하면 12억 6천이 나와요. 12억에서 50억 구간이다 보니 3.6%가 나오고 누진세율, 또 여기에 농특세, 그럼 약 2,851만원 정도가 발생된다. 2,851만원 정도가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됐을 경우, 개정이 됐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을 경우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 20억에 6억 공제입니다. 6억 공제. 11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그 8조 1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6억입니다.
그러면 14억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율이 약 3,456만 원이 발생됩니다. 약 3,456만 원. 자,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삭제시켜버렸다. 지도세도 모르게.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보유세에 따른 감면 혜택이죠. 감면. 50% 감면.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아니라 계약갱신이 만료돼서 다시 새롭게 신규 계약을 해야 될 임대인에게만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다만 5% 상한을 지킬 경우에 재산세와 그리고 이 종부세에 각각 50%씩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이 민주당의 이 부동산 4법이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앞으로 법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민주당의 취지대로 이게 법률 개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법 추진 단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10인 이상 이 법안을 좀 발의해서 상임위원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상정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건데 과반수가 동의해야지만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 이송이 된다고 다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국무회의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제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전보다 훨씬 더 동의율이 높아졌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 법안은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도 50%는 넘지만 3분의 2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이 법률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 4가지죠. 4가지 안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